강화도 교동도에 가면 순례자의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동에 가려면 배를 타야 했지만 2014년에 교동대교가 개통되어 요즘엔 많은 관광객들이 자동차로 교동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 넓은 섬은 아니지만 곳곳에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어 있고 난정저수지, 고구저수지의 풍광, 특히 낙조가 아름답습니다. 요즘 젊은 연인들이 많이 찾는 교동 대룡시장에서 화계산 연산군 유배지 쪽으로 가는 언덕에 순례자의 교회가 있습니다. 인근에는 교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의 범주에 드는 정말 작은 교회로 동네 언저리에 있어 쉽게 찾기도 어렵습니다. 예배당은 2.5평 규모로 한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이 들어가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순례자의 교회는 제주 삼방산이 보이는 교회 담임 김태현 목사님이 2011년 제주도 한경면에 처음 세웠고 이후 제주 회촌동에 이어 2020년에 강화 교동에도 건립되었습니다. 제주 순례자의 교회는 올레 13코스 가운데 있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자연스레 들러 묵상과 심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동 순례자의 교회에도 교동을 찾는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행자들은 길을 가다 뜻하지 않는 낯선 선물을 받은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창립 이후부터 김한윤 목사님이 머물며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동 순례자의 교회 김한윤 목사입니다. 순례자의 교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는데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이곳에 오면 참 평안을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저희 예배당 자체가 공간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콘을 표현해 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동 순례자의 교회는 다른 두 곳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방문해 자신만의 기도 및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교회는 작지만 아름답습니다. 벽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어 주변의 푸르름과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아치형 열린 돌문에 쓰여 있는 좁은 문이라는 이름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합니다. 고개를 숙여야만 문을 통과해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교동 순례자 교회의 좁은 문을 통해 우리는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작지만 아름답습니다. 예배당 앞면에 쓰여 있는 길 위에서 묻다 역시 방문자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묻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당 안에는 잔잔한 예배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에 큰 성경책이 놓여 있고 별 장식은 없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인상 깊습니다. 거기에 조용히 무릎 꿇어 기도하며 묵상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에 대한 갈망, 그 잊혀진 갈망이 되살아납니다. 옆에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김한윤 목사님이 커피와 차를 타주고 순례객들의 말벗도 되어줍니다. 디자인 전공자로 일반 직장 다니다 헌신해 장신대에서 신학을 전공, 목사 안수를 받았고 주로 동방교회에서 발달한 예배용 화상인 이콘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 목사님의 대화 주제가 광범위합니다. 커피 맛도 아주 좋습니다. 가끔 마음이 동하면 돼지고기로 바비큐 파티도 열어줍니다. 마침 교동 순례자의 교회를 자주 방문하는 한 권사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은 2.5평의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례자의 교회 기도실 2.5평밖에 안 되는 작은 그 기도실에 얼마나 저기 큰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는지 제가 그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들어가면서 길 위에서 무딸을 쳐다보고 제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길 위에서 무엇을 물을 것인가? 우리 선진들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남겼었던 모든 교훈들을 여기서 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 길 위에서 무엇을 물을 것인가? 아,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없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가다가 마음의 고향처럼 느낄 수 있는 나름의 여러 장소, 이를테면 우리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장소를 정해둔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교동 순례자의 교회도 우리 이정표가 되어줄 그런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회 되실 때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